안녕 셀라. 아씨 아씨. 야. 그냥 아 맞아 너 사춘기 때 너 데뷔했잖아. 어 그니까 내 말이 이게 진짜. 어. 아, 야, what's up, everybody? 야, 여기는 뭐지? 얘기해라. 갓잭스 쇼. 아니야, 뭐, 야, 별로 안 해봤지. 아니야, 나 완전 옛날 했어. 별로 안 해봤는데. 지금 벌써 몇 회인데. 빨리 가.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이제 한번 해줘. 갓잭스 쇼. 이렇게. 맞아. 너 안 해봤어? 나 안 해봤던 것 같은데. 했었어요? 아 죄송해요. 했었잖아. 아 기회를 줘. 다시 영재 렛츠고 갓잭슨 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네. 오늘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부모님 얘기. 아 부모님 얘기. 갑자기 왜 한숨이야? 맞아. 아니 아니. 그렇게 리플레이 해주세요. 아니. 부모님 얘기야. 이게 얘기 나오자마자 부모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린 게 있잖아요 다들. 맞는데 근데 나는 가끔씩 그거 있어. 맞아 사실 녹화 전에도 잭슨 형이 부모님에 대해 상담할 게 있대요. 상담 그죠? 사실 저는 또 우리 생각도 있어요. 모든 자식은 그냥 모든 분을 다 부모님 되게 아끼고 사랑하잖아. 근데 뭐 부모님 자식한테 니네한테 혹시 잔소리 많이 하지? 제일 많이 할 때가 뭐야? 청소 안 돼 있을 때. 청소? 청소. 응. 엄마가 약간 우리 엄마 성격은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약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트집어. 청소부터 청소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걸로 트집을 잡아. 예를 들면 청소와 전혀 관계 없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음식. 밥 먹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로 다 약간 계속 잔소리? 그렇지 잔소리가 끝이 없지. 제가 아는 삼촌 있는데 50살이야. 삼촌이 50살이야? 나 50살인데 근데 어머니는 그 삼촌의 어머니 아직도 잔소리 아직도 넌 이렇게 이 일 처리할 때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밤에 늦게 오잖아.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아 당연하지. 어디 가서 놓냐? 50살 삼촌한테 그랬어. 그래서 삼촌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난 네가 60살 70살 되든 어머니 눈에 너 아직 애기지. 그치. 너 요즘 그 형이랑 같이 살잖아. 형이랑 같이 사는데 뭐 부모님도 자주 온다고 들었는데 자주 간다고. 부모님 자주 오지. 최근에 오셨어. 그래서 내가 엄마 있을 편하게 있다가 가고 싶을 때가 근데 엄마 삼촌 동에 있다가 갔어. 편하게 그냥 가고 싶을 때 가. 근데 삼촌 동에. 아니 사실 그게 있잖아. 이게 부모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약간 혼자 살게 되면 약간 약간 뭔가 나만의 그런 게 있고 약간 나 혼자서 막 뭔가 해보고 싶고 자기 습관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처음에 한 2주일 동안 부모님이 있으니까 되게 행복해. 이게 약간 부모님이 싫다는 게 아니라 약간 알지 이게 모든 분들이 다 알지. 약간 거야. 혼자 있을 때랑 부모님이 있을 때랑 그 굉장히 그게, 다른 그 갭이 있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의 약간 그런 게 있어. 그 예를 들면 너한테 제일 잔소리 할 때가 언제? 청소 이번에 왔을 때. 청소 그리고 아 혼자 왜 이제, 청소 안 하냐고? 왜냐면 형이랑 또 사니까 이제 형이 걱정... 분명히 청소 안 할 거지. 형 청소 안 하지. 솔직히 우리 형보다 내가 더 많이 청소하는 거 같아. 아 네가 더 많이 청소하는 거 같아. 나 진짜 그럼 아예 청소 안 하거네. 안 하는 거네. 청소 안 하는 거네. 진짜 내가 숙소에 있어서 숙소에 있을 때는 별로 청소 안 해 보이는데 나 혼자 살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내가 혼자 새벽에 가서 코코도 있고 해야 되고, 코코도 있고 맞아.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왜냐면은 우리 이모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모가 이제 해줄 거라는 믿음과 약간 살짝 의지했지 이모한테. 살짝 솔직히 딱 나가고 살짝 속속 그 이모 그리웠지. 진짜 그리워. 그리고 이모는 나한테 전화 왔더라. 아 진짜. 영재 왜 말도 없이 나갔냐고. 그거 유겸이는 그 또 집은 남영주잖아. 야스. 그럼 뭐 가끔씩도 집에 갈 거 아니야. 그지 나 저 잠깐만 근데 이거 우리 엄마 보면 되게 서운해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러고 그렇게 엄마가 가기를 원했니 이런 거 아니 그 가기를 원했어? 아니 원한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잖아. 근데 넌 집에 갔는데 뭐 제일 하는 말이 너한테 뭐야?
고생했다고. 맨날 맨날 고생했고 그냥. 잔소리는? 잔소리 진짜 안 해 오늘. 어 진짜? 네가 못하게 하는 거 엄마가 뭐가 아니야. 네가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딱 어? 한마디 하면 유기하면 근데 뭐? 에이, 와 진짜. 너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안 하지. 말도 사춘기야? 맞은 적 있어? 맞은 거 맞지. 엄청 맞았어. 나 엄마한테만 맞았어. 아빠는 한 번도 안 맞았어. 난 둘 다 엄마한테 막 나는 아빠한테 맞았고. 롤키퍼? 홈키퍼. 아 홈키퍼? 아 그 살충제들. 그냥 우리 엄마는 약간 화가 굉장히 그걸 잘 컨트롤 못 하시는 거 한국에서 거냐. 뭘로 맞아? 그런 거 없지. 나는 약간 어 그냥 엄마가 옆에 보이는 매같이 생긴 걸로 다 때렸어. 그럼 요리하고 있으면? 요리하고 있으면? 싱! 아니 그건 아니 그거는 그 정도? 왜 우리 엄마가 무슨 어? 그 정도는 아니, 하지 당연히. 아 근데 나는 중국에서는 그 이런 문화 있어. 뭐? 옷걸이로 때리는 거. 아 아프겠다. 옷걸이로 이게 샥샥샥. 요 아래 너무 아픈데? 어. 와우. 난 예전에 너 뭘로 맞은 적 있어? 나는 예전에 엄마는 되게 힘들게 일하고 온 다음에 한 밤 9시쯤 돼. 나는 아침에 한 7시쯤에 초등학교 봐야 돼. 아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그때는 난 그 수학 숙제 있어. 난 그 숙제 진짜 하기 싫어서 이렇게 이렇게 뜯은 다음에 그다음 그 나 추운 거 껌 먹었어. 껌이랑 이렇게 이렇게 그냥 쓰레기통 넣었어. 그래서 엄마가 이 수학지 어디 갔어? 그래서 어? 나 숫자 오늘 안 받았는데? 아니야 나 나가기 전에 분명히 봤어. 어? 진짜? 그래서 점점 내 침대 이미 거짓말 하는 거 다 보여. 그래서 내 점점 내 침대부터 이렇게 자자 침대 뭐 엄마 나 진짜 안 숨었어 진짜 그래. 솔직히 내가 기회 세 개 줄게. 너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라. 없어 없어 없어. 마지막에 계속 찾고 쓰레기통 찾게 되는 거야. 그때 네 심장이 그냥 뭔지 알지?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어. 제발. 갑자기 그 껌 보이는 거야. 나는 사실 주방에 거기 엄마 찾고 있는 그 모습 보고 난 이렇게 보고 있어. 제발 그 껌 안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그 장갑 꼈어. 어. 그 껌 보이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이러는데 갑자기 쫙 바로 옥장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떡해 엄마 이번에 그냥 설마 형 몇 살 때? 안 때릴 거야? 막 서로 교감 때 거죠. 갑자기 옷걸이 갖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오케이 난 오늘 마지막 날 진짜 또 나 소름 돋는 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랬어. 엄마한테 나 진짜 학교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엄마가 얘가 미쳤나. 그래서 맨날 내가 1교시 끝나면 맨날 집에 온 거야. 2교시 끝나면 집에 오고 내가 2교시 집에 온 거야. 2교시 끝나면 집에 오고 3교시 막 끝나면 집에 계속 와. 그래서 막 되게 가까웠어 집에. 어, 그래서 아, 나도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막 이렇게 야 우리들 하다가 갑자기 내 옷 다 벗긴 거야. 그래서 나는 팬티도 안 입었어. 그래서 그냥 내보내고 문 잠갔어요. 엄마 잠갔어. 엄마 안 그럴게요. 아유 진짜 옷 하고 앞에서 팬티만 입고 밥 밥도 아니 난 그때는 그런 거 있지 않아? 집에 왔는데 어렸을 때 아니 나 그냥 집 밑에 근처 친구들 만들 거 아니야. 근처 그냥 놀고 올게. 얼마 동안? 30분. 그때는 30. 아니야 30. 35분. 안 돼 30분. 32분. 30. 32분 40초 막 이런. 40초. 이런 거 있지 않아? 어. 나 그래. 나 이제 밖에서 놀 거야. 그때 내가 배트맨. 배트맨 입고 너 본 적 있는지. 사진 있었어. 나 아기 때 그 배트맨 옷 있어. 전신 진짜 배트맨이야. 총까지 샀어. 근데 그거 입고 와. 내려간 거야. 내려가서 놀았어. 근데 갑자기 30분인데 갑자기 1시간 지난 거야. 1시간 지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1시간 지났으니까 뭐 2시간도 괜찮겠지? 2시간 이렇게 된 거. 결국엔 5시간 늦었어. 근데 부모님도 나 안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5시간 오늘 진짜 행복하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갑자기 엄마 아 너 밖에 있고 싶다며 너 계속 밖에 있어. 아 겁나 공감돼 진짜. 밖에서 놀아보고 싶다며 소연 좀 계속 눌렀는데 문 안 열어. 그래서 대답 없어. 안에서 TV 소리 들리는데 막 웃는 소리 들려. 근데 내가 계속 문 두들겨도 대답 절대 안 해. 나 오늘 나의 집 가출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려가서 혼자 이렇게 큰 공원이 있었어. 그 공원의 중심에 앉았어. 배트맨 옷 입고
한 한 시간다가 내 엄마 그 창문에다가 까까 내 이름 까까잖아. 까까 이랬는데 그래서 나 엄마 나 여기 있어 걱정하는 거야. 자기 아들 어디 가 있어. 왜냐면 다섯 시간 놀아도 엄마는 밑에 보면 나 거기 있어. 아 이거 진짜 다 똑같다. 뭔가 신기해 진짜. 아 근데 진짜 웃긴다. 아 진짜 어떻게 나는 이 세상 부모님들 다 똑같아. 아니 난 진짜 왜 부모님 분들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옷 벗기고 내보내. 전생이야 왜 옷 벗기고 내보내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니면 그런 게 있나 봐. 옷 벗기고 내보내면 얘가 그 충격이 커서 아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근데 너무 심하잖아. 근데 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하도 그랬다는 거야. 옷 벗기고 내보냈다며. 너무 잘한다. 내 생각 우리 나중에 부모님 되면 또 똑같아. 또 아, 자식한테 그러니까, 너 네. 밖에 입고 싶다며. 아니 자식한테 나가. 야 옷 벗어. 야 팬티 벗어. 뭔지 알지? 아 얼마나 웃길까 우리가. 아, 우리가 그런다 생각해봐. 아, 그럼 우리 미션 해볼까? 미션 이거 미션 뭐야? 미션? 어? 내가 생각할게. 미션은 오늘의 미션은 그냥 우리 각자 두 명이 영재, 유겸은 오늘 부모님 얘기 나눴으니까 오늘 부모님 얘기 나눴으니까 부모님한테 한마디. 괜찮다. 해줘. 엄마, 나 부탁해. 엄마, 아빠. 엄마도 있어. 그 엄마만 얘기하면 아빠도 옆에서. 약간 아 근데 야 잠깐 나 이거 할 말 있어. 약간 부모님 부를 때 무조건 엄마 목소리 나오잖아. 그치? 나 약간 왜 특히 왜 아빠 보여. 엄마 이렇게가 안 나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아빠 그것 때문에 삐져.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친구처럼 대해줘서. 그래서 우리한테 친구처럼 하는구나. 맞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완전 친구처럼 막 해주고 딱 내가 성인 되자마자 완전 나한테 잔소리도 별로 안 하고 그냥 포기한 거야. 여러분 진짜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되게 뭐 뭔가 살짝 다르시다. 너무 쿨해. 되게 쿨해. 그냥 몰라 내가 또 내 성격도 변해서 그런 것도 있나 봐. 되게 너를 믿어. 많이 믿어. 아무튼 우리 부모님 항상 고맙고 우린 언제나 똑같이 함께 합시다. 한마디 해줘. 지금 뭐 집에 약간 오래 있었다고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삐지지 말고 솔직히 엄마는 안 삐질 것 같거든. 엄마는 안 삐질 것 같은데 아빠는 이걸 보면 살짝 삐질 것 같아서 전혀 싫은 게 아니고 그냥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이 약간 그렇게 갖고 싶었다는 거지. 그게 엄마 아빠가 싫었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집에 자주 와서 세 달 동안 3년 동안 있어도 되니까 네. 그냥 편하게 와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 저도 형들 보면서 뭔가 느낀 게 많아요. 제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제 성격이 잘 안 그렇게 되네요. 아무튼 더 노력할게 엄마 아빠 사랑해. 좋았어. 괜찮아. 너가 그치 우리 부모님도 그 어쨌든 그냥 잔소리 하든 그런 거 다 우리 보호하고 싶고 아껴서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거지. 그렇지. 그거는 부모님 마음이 다 똑같지. 고마워요 우리 갓세븐의 부모님. 맞아 갓세븐의 부모님들 모든 분들 다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도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될 거야. 똑같이. 똑같이. 바지 벗겨서 나가. 또 우리 자식은 또 채널 플러스 찍을 거야. 대놓고. 옛날에 잭슨 형이 옛날에 유용재가 옛날에 유겸이가 유겸 아버님은 유겸 아버님 똑같아. 그래.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고 오늘 부모님 얘기 나눈 것도 되게 따뜻한 시간이었어. 괜찮네.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 갓 잭슨 쇼. 아 재밌네.